bigger boat.안녕하세요, 풍락입니다. 자, 오늘 택배가 하나 도착했네요. 자, 풍락TV에 협찬을 해주신 다미끼 크라프트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미끼의 최강은 역시 모터오일 레드죠. 이것저것 다 안 될 때 그냥 믿고 해보는 그런 웜입니다. 시즌 초반 이런 부드러운 투톤의 컬러들이 좋은 조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자, 메인로드는 NS 플랜마스터 B652MH, 릴은 피나클 프리머스 리미트를 사용했고요. 1호 합사에 쇼크리더 없이 50cm 단차의 30호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자, 군산 비영항에서 출발하는 샤크호를 타고 자, 왕등도권, 그리고 흑도권, 그리고 말도권을 탐색했고요. 당일 8물, 수온은 9점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군산의 유명 광단선사죠. 샤크호 977톤 22명 선장 포함이고요. 자리는 선수를 제외하고 추첨입니다. 도착하면 떡만둣국을 끓여주십니다. 네, 지난주 보령권에 이어서 오늘은 군산권으로 탐사를 나와봤습니다. 군산권은 보령권에 비해서 한 1-2도 정도 수온이 좀 낮은 듯 하고요. 자, 작년 이맘때 왕등도권에서 제가 덩어리로 손맛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 왕등도권은 군산권의 주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 포인트는 섬치기를 제외하고는 평평하고 수평적인 난이도 하의 바닥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높낮이가 급격히 변하는 어려운 구간은 거의 없고요. 자, 바닥의 재질만 변화가 됩니다. 모래에서 돌바닥이라든지 돌바닥에서 모래바닥이라든지 이런 바닥의 재질 변화 때 입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바닥의 재질 변화가 시작되자마자 입질을 받았고요. 왕등도권에서는 배의 중간 부분에서만 입질의 빈도가 높았습니다. 짜르 짜르 드롭봉 하겠다. 드롭봉 놀래. 잠깐 혼자만 신났대. 돌레미야. 돌레미야. 와씨, 뻥 때렸어. 맛있는 놈이 나왔습니다. 자, 씨알 좋은 놈, 맛있는 놈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저것 안 될 때 어떤 것을 써야 될지 모를 때 저는 항상 모터오일 레드나 핫핑크 둘 중에 하나를 써봅니다. 사실 고수님들은 뭐 그냥 주워다가 아무거나 써도 잘 잡으시죠. 자,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바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와이드 갭 훅을 저는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한 번 더 앞, 뒤로 받쳐주기 때문에 웜이 더 자연스럽게 더 잘 서는 느낌이고요. 또한 바늘이 살짝 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밑걸림에 덜 취약하게 됩니다. 자, 대살이 들물이 되면서 왕등도권의 물색이 완전히 뻘물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흑도권으로 포인트를 이동했고요. 네, 흑도권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조금 더 깊어서 물색이 조금 좋아 보이는 것 뿐이죠. 윗물이 섬 앞에 조류가 너무 빨라서 배가 뒤로 순식간에 흘러빠지고 채비는 앞으로 마치 타이라바처럼 뻗어버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오우, 처박네. 아, 씨, 영상 만들 수 있다. 눈물 난다, 눈물 나. 눈물의 강호에, 눈물의 강호. 응.
자, 조류가 너무 빨라서 채비가 순식간에 날아가고 닿고 반복하는 그런 이유로 아마 텅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치 갑오징어처럼 쭉 당겨주는 그런 입질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그냥 조류가 당기는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어렵게 또 항수했습니다. 어렵게. 자, 어렵게 또 항수했습니다. 어렵게. 길이는 긴데 이건 좁다. 좁고 맛있네. 자, 오늘 주력으로 사용했던 웜들입니다. 광어는 저 빨포에 나왔고요. 미친 듯한 대사리 조류로 말뚝권 포인트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선장님이 말뚝권 어초 포인트를 노려봤는데요. 역시 너무 빠른 조류로 정확한 배의 흘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세게 텅 치는 입질도 있지만 이렇게 툭 치고 마는 입질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입질이 들어오면 챔질을 해봐야 합니다. 자, 저항을 못하고 이렇게 막 릴이 감기는 거 보면 아마 잡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 것도 있나? 에이씨, 똥 때렸다 그래도. 에이씨, 똥 때렸다 그래도. 아유, 작게난 놈입니다.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작게난 놈입니다. 이건 방생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사리 기간 물때가 지나고 조류와 물색의 안정이 군상권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약속된 조항은 역시 다섯 물 사이 이런 최고의 물때는 마리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9도에서 10도 정도의 수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다음 주 1, 2도만 높아져도 왕등도권과 흑도권 조항이 예상이 됩니다. 자, 맛있는 놀래미는 회로 먹었고요. 자, 광어는 계란 부침으로 해서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풍락 채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